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8월 첫 주 4경기를 5할 승률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KBO 리그는 2연전 체제에 돌입합니다. 그 시작을 롯데자이언츠와의 시리즈로 여는데요. 스튜어트가 박세웅을 상대로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NC 다이노스 선발 투수 스튜어트는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0승 5패, 평균 자책점 4.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는 0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KT와의 경기에서도 5이닝 1실점 안정된 투구로 KBO 리그 데뷔 첫 시즌 10승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그동안 롯데를 상대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통산 4경기에서 패전 없이 2승, 평균 자책점 1.40을 기록했는데요. 정교한 제구력을 앞세워 4경기 긴 이닝을 소화해줬습니다. 최근 맞대결이었던 7월 6일 경기에서도 6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내며 시즌 8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올해도 스튜어트는 후반기 에이스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이노스 선발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경기 책임감 있는 투구로 팀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까지의 집중력을 잘 유지해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과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칠 롯데 선발 박세웅은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7승 7패, 평균 자책점 4.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탈삼진 능력으로 롯데 선발진의 토종 에이스로 활약 중인데요. 지난 3일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시즌 9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호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경기 운영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회를 힘들게 풀어갔는데요. 이번 시즌 피홈런 14개 중 5개를 1회에 허용할 정도로 경기 초반 장타에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세웅이 좌타자 상대 승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왼손 타자의 장타를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테임즈, 나성범, 박민우 등 강한 왼손 타자가 많은 우리 타선에게는 유리한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우리 타선은 중심 타선의 압도적인 장타력을 앞세워 롯데 투수진을 잘 공략해왔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뜨거운 방망이로 선발 스튜어트를 든든하게 받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다이노스는 낙동강 더비에서 8승 1패, 압도적인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거뒀던 상대를 만나는 만큼 집중력 있는 플레이 펼쳐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10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